과기정통부에서는 2017년부터 그 높은 비용과 그리고 기간, 긴 기간으로 국제공인 시험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들, 특히 서버 스토리지 만드는 좀 중소형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TTL을 통해서 국제공인 인증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원 대상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DBMS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서버, 그리고 컴퓨팅 장비들 뿐만 아니고 요즘 뭐 많은 관심들이 있는 GPU를 기반으로 한, 그리고 국산 NPU를 기반으로 한 뭐 서버들까지 다 포함해서 관련된 국제공인 시험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업들이 사실 그 국제공인 시험을 받기 위해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비용이 굉장히 비싸기도 하고, 또 기술 지원 등 여러 긴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막상 장비들을 개발하고 난 이후에도 비용이나 기간의 부담 때문에 국제공인 시험 인증을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 사업을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좀 인증을 획득해서 국내 시장이라든지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데 지금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다양한 글로벌 국제공인 인증들이 존재하는데 TTA에서는 TPC, SPC, 스펙, 그리고 최근에는 ML 커먼스 인증까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TPC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서버 스토리지, 그리고 DBMS 등 컴퓨팅 장비 성능 및 신뢰성에 대한 국제 표준을 제정한 단체인데요. 정보 시스템에 대한 가장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성능 벤치마크 표준을 개발하는 협의체이기도 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스펙 같은 경우에는 TPC가, 앞서 말한 TPC가 DBMS나 기반 소프트웨어 중심의 국제 표준을 담당했다면, 스펙은 서버 및 서버 부품들, 즉 하드웨어 성능을 인증하는 데 주안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SPC 같은 경우에는 말 그 스펠링 그대로 산업용 스토리지 성능을 측정하고 개선할 수 있는 스토리지 표준 단체이고, 최근에 이제 ML 커먼스라고 AI 세계적인 열풍에 맞춰서 등장한 비영리 단체입니다. 이 단체에는 125개가 넘는 AI 관련 기업들, 그리고 연구소들이 함께 활동 중이고, AI 시스템 학습 및 추론이 요즘 최대 화두잖아요. 그래서 학습 및 추론 성능을 검증하고 비교하기 위해 커뮤니티 활동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TTA 또한 이런 벤치마크를 개발하고 이제 뭔가 국내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표준화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인증을 바탕으로 저희가 시험을 하고 최종적으로 홈페이지 게재하는 인증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매년 1월 달에 TTA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할 수 있는 기업들은 국내 중소 벤처 기업이라면 누구든지 참가를 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지원 대상이 DBMS나 같은 기반 소프트웨어 또는 서버 스토리지, 그리고 AI 시스템 같은 ICT 장비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신청 가능합니다. 저희는 산업 수요에 맞춰 2017년부터 7년 동안 매년 분야를 확대해 왔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12개 분야에서 60여 개 인증을 획득했고, 연말까지 5개 정도 인증을 더 획득할 예정입니다. 특히 작년에 TPCX AI 분야에서 세계 최초로 인증을 받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저희는 2020년 TPCXI가 제정되기 이전부터 툴킷 테스트랑 버그 리포팅을 수행하면서 TPCX AI 재정에 핵심적으로 기여해 왔습니다. 이때 이제 인텔이랑 같이 작업을 많이 했는데, 이때 인텔이 TTA 성능평가 기술력을 인정해줘서 CPU도 제공해주고, 저희가 이제 KTNF 서버를 사용해서 세계 최초로 인증 획득이 가능했습니다. 또 올해는 스펙 클라우드 IaaS라는 클라우드 장비 성능 측정을 위한 업무도 주로 수행을 했는데요. 이 벤치마크는 중국 등 신생
클라우드의 성능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 국제적인 레퍼런스로 많이 활용되는데 국내 기업의 경우 그런 게 부족해서 저희가 이번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더존 비즈온사의 뉴타닉스 기반 클라우드 서버에 신규 어댑터를 개발하고 더존 비즈온과 적극 협력해서 성능을 지금 측정 중이고요. 곧 스펙 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마크베이스는 IIoT라고 이제 산업계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들을 잘 처리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게 저희들 주 업무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시계열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이제 글로벌 TPC 랭킹 1위인 제품이 있고, 그다음에 그런 이제 IoT 데이터를 기반으로 동작을 하는 엣지 컴퓨팅 솔루션이나 혹은 뭐 품질 관리 솔루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그 개발된 제품의 품질이나 성능을 공적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인정을 받는데 비용이 이제 몇 억이나 들고, 그 다음에 각 프로세스를 기업이 다 따라가는데 이제 재무적인 부담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TTA 같은 데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엄청 좋은 거죠. 저희들이 처음에 TPC 테스트 할 때 성능이 이제 그쪽 벤치마크 기준으로 하면 성능이 엄청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원인을 찾아보니까 내부 버그도 있었고, 그 다음에 튜닝할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그 관점에서 저희들이 튜닝하다 보니 성능과 품질이 엄청나게 이제 좋아졌죠. 이 TPC가 뭔지 아는 고객들은 되게 많이 놀라시고, TPC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제 저희 대한민국 이런 기업이 TPC 랭킹에 이제 IoT 분야에서 1위 했다는 사실을 보고 이제 좀 믿으시죠. 믿으시고, 어떤 고객들은 이게 미국 기업으로 아시는 분도 계세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인식이 되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KTNF는 20년이 좀 넘은 회사입니다.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X86 서버를 개발 제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제품은 네트워크 어플라이언스 서버를 개발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영업 활동을 할 때 고객들을 만나러 가면 대부분 이 제품은 참 좋은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증명된 자료가 좀 필요했던 것 같고요. KTNF가 클라우드 마켓으로 진입을 할 때 특히 X86 제너럴 퍼포스 서버 같은 경우는 경쟁을 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에 비해서 후발주자입니다.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에비던스가 좀 필요했던 거고요. 그 국제공인 인증을 통해서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증거물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TNF가 직접 국제공인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비용도 물론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비용과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다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이 TTA를 통해서 수행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서버 개발 제조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서버의 형태로 서버를 계속 만들어갈 것입니다. 응용에 맞는 서버, 예를 들어서 AI 응용에 맞는 서버, 클라우드에 맞는 서버, 빅데이터 분석에 맞는 서버를 지속적으로 개발 제조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SaaS 소프트웨어들이 동작할 수 있게끔 만드는 SaaS 인티그레이션 플랫폼을 이제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역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업뿐만 아니라 의료 영역, 그 다음에 공공 영역까지 SaaS 인티그레이션 플랫폼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 SaaS 인티그레이션 플랫폼을 하다 보니까 기업이 필요하거나 기관이 필요한 게 단순히 업무용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일부 기존에 있던 레거시 인프라스트럭처에 올라가 있던 그런 소프트웨어들, 전통적인 소프트웨어들을 운영할 수 있는 IaaS도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이 SaaS와 IaaS를 분리해서 하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IaaS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쪽 업체의 CMP, 이 SaaS를 쓰려면 또 여기에 관리 도구 이렇게 쓰는 게 현재의 방식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하나의 SaaS 인티그레이션 플랫폼 안에 IaaS의 매니지먼트 플랫폼도 하나의 서비스로 이 안에 통합해서 기존의 기업이 갖고 있던 조직과 권한, 승인 프로세스와 다 연결된 상태로 IaaS를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IaaS를 준비하고 있는데, 뭐 저희는 이제 IaaS의 후발주자로서 기존에 있는 선도적으로 이걸 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제공하고 있는 이런 성능, 이런 것들이 이거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이제 좀 모호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그 TTA의 SPC 쪽 관련된
그 국제 시험 인증 관련된 것을 통해서 우리의 현재 위치,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준, 이런 성능 같은 것들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됐고, 굉장히 저희한테는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이 실제 이 SaaS 인티그레이션 플랫폼 안에 IaaS와 PaaS까지를 통합해 하고, 여기에 이제 나아가서는 이 기업이나 공공기관, 의료에서 서비스 필요한 여러 가지 MLOps 플랫폼 같은 데이터 쪽에 대한 부분이나, 또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같은 이 기업이 직접 하지 않고 위탁, 외주를 해야 되는 부분까지를 이 안에 서비스로서 다 통합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글루시스는 2000년에 회사를 창립했고,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에서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특히 이제 네트워크 어테치 스토리지라고 해서 NAS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NAS의 어플라이언스 모델, 게이트웨이 모델, 클라우드 모델을 저희 제품군으로 해서 국내 클라우드 시장, 공공, 그 다음에 일반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영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효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글로벌 제품들, 국내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글로벌 제품들에 비해서 저희가 객관적인 자료로서 우리가 경쟁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뭐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국제에서 뭐 우리가 국제 기준으로 가성비 기준 3위의 어떤 성능, 가성비를 보이는 성능의 제품이 있다는 것, 이런 것들로 해서 그런 자료들은 굉장히 객관적인 자료거든요. 그래서 그런 객관적인 자료로 저희가 어필할 수 있었고, 또 저희 자체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 자신의 그 제품의 어떤 로드맵이나 또는 어떤 저희 제품의 어떤 현재 상태를 아주 파악할 수 있고, 그것이 어떻게 국제시장에 나갈 때 또 국내 시장에서 어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얻을 수 있게 되어가지고 좀 더 저희가 자신감을 가지고 외산 제품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